수능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경북 8개 시험지구 73개 시험장별로 오늘 예비 소집이 열렸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수험표를 지어둔 고3 학생들. 수능의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선택한 시험 영역과 과목이 맞는지 시험장 위치도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왔구나 싶은 그런 생각,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래도 전에 해왔던 게 있으니까 남은 거 이제 조금 모자란 것만 좀 복습해보고 내일 수능 이제 대비하려고. 올해는 반입금지 물품이 추가됐습니다. 시침과 분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수능 시계,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등은 일체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 4교시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돼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1교시에 가장 긴장이 많이 됩니다. 2교시부터는 보통 모의고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지각이거나 수험표 등을 두고 온 수험생은 112와 119에 긴급 이송을 요청하면 됩니다. 올해 응시자는 6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전국 60만 5천여 명, 경북은 2만 6천여 명입니다. 내일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관공서 출근은 물론 주식거래와 은행 영업 시작도 오전 10시로 1시간씩 늦춰지고 영어 듣기 평가가 치러지는 내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항공기 이착륙도 전면 통제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